모든 종교나 예언가들이 오신다고 하신 분, 모든 종교와 종교 경전에서 또 예언가들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되어 있고, 또 불교에서는 미륵불이 현세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증산상제님 종파에서는 진인이 출현한다고 되어 있죠. 이렇게 모든 종교 또 예언가들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위해 오신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특히 격암남사고 예언서에서는 정두룡이 오실 걸로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정두룡의 증표, 정두룡을 나타내는 증표가 있습니다. 그 정두룡의 정자, 나라 정자를 보면, 나라 정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나라 정자인데, 이 나라 정자를 한문을 파쇄를 해서 보면, 이 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나라 정자에는 여덟 팔자가 있고, 또 당류자가 있습니다. 큰 대, 고르. 이렇게 파쇄를 하면은 여덟 팔자, 당류자, 큰 대자, 고르자 이렇게 파쇄가 되고, 또 우두머리 추가 나옵니다. 정할 전자, 정할 전자가 나오고, 또 나라 정자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문장으로다가 연결을 하면, 팔자는 38로 읽어야 됩니다. 한반도에서 이루어질 역사인데, 그 역사가 3804입니다. 3804는 바로 38선에서 펼치는 역사이죠. 그래서 이 나라 정자에 여덟 팔자가 있는 것은 38선으로 읽어야 하고, 당주, 큰대, 고루, 38선에서 유대읍은 이스라엘의 그 민족이 유태계죠. 그래서 유대읍이라고 합니다. 유대읍 우두머리가 정한 나라의 길로 거느립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또 미륵불이 진인이 출현을 하면 이제 하늘의 나라를 설립을 합니다. 하늘의 도설천을 베껴 짓는 융화세계를 설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 땅을 만들어야지만이 그곳에서 역사를 펼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38선에서 펼치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38선에서 이렇게 펼쳐진다는 그 증거가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특히 강증산 상제님이 그 그림, 현무경 그림을 많이 그려놓았는데, 그 현무경 그림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현무경 그림을 하나 보면, 이것은 한반도를 그린 것입니다. 한반도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휴전선으로 지금 분단이 되어 있죠. 휴전선을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점을 찍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것은 점을 찍은 것은 휴전선 밑에 초평도가 있는데, 초평도에 못을 박은 위치로다가 그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 못을 그려놓은 그 이유는 못이 상징하는 그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뜻은 예수님이 초림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죠. 그래서 그 상징으로 못을 박아놓은 것입니다. 즉, 초평도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지경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초평도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아서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초평도에다 못을 박아놓은 그림이라는 것이 이것도 현무경인데 이 현무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현무경을 보면 초평도가 이것이 지도상의 초평도인데 초평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치 찻잔처럼 생겼습니다. 이것이 성배입니다. 성배, 찻잔. 성배는 잔배자, 예, 성스러운 잔이라는 뜻이죠. 그 성스러운 잔입니다. 초평도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성스러운 잔입니다. 이 초평도는 임진강 안에 있는데 임진강에서 그강 모래가 쌓여서 형성된 그 섬입니다. 이 모래가 쌓여서 형성된 섬입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 모래가 쌓여서 형성된 섬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그림은 모래사자를 쓴 겁니다. 모래사자가 삼수변에 저골 숫자를 쓰죠. 이렇게 삼수변에 저골 숫자를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섬도자는 예, 위에 새 주자가 있죠. 이렇게 새를 그리고 밑에 매산자가 있습니다. 여기 매산자를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모래섬을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 그림은 초평도를 반쪽을 그린 것입니다. 요게 임진강이고, 요것이 초평도 반쪽입니다. 이 초평도와 얼마나 닮았는가를 비교해 보십시오. 이렇게 현무경으로다가 초평도 한반도에서 펼칠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격암 남사고 예언서에서는 가사총론에 보면은 총론에 비산비하 십승론 이렇게 나오는데 비산비하 십승론 바로 십승을 이룰 수 있는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땅을 일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산비하가 나타나는 그 땅이 어딘가 그것이 현무경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현무경을 보면 이것도 상제님, 증산 상제님이 그려놓은 현무경인데 이 현무경의 비산비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한반도 지도를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휴전선입니다. 여기는 공동경비구역입니다. 현재 지금 공동경비구역이 있죠. 판문점. 여기에 경비가 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경비구역을 이렇게 그려놓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공동경비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안일빗자가 하나 세워져 있고 하나를 여기다 띄워놨습니다. 이 안일빗자는 띄워놓고 보면 마치 북방 한계선과 남방 한계선을 긋고 양쪽 군사가 대치하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비산비하는 바로 이 휴전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휴전선의 산, 휴전선의 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휴전선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역사를 펼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늘의 도설천을 베껴 짓는 역사입니다. 이렇게 한반도 지도가 있고, 이렇게 지금 휴전선, 한반도 반이 이렇게 휴전선으로 나눠져 있죠. 바로 이 휴전선 지역에 현재 38 위도상의 38선 위도상의 그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아리랑 동산을 설립을 해서 치외 복권지역으로다가
남북의 토지를 똑같이 약 300km평방미터씩을 위임을 받아서 시위의 복권지구로다가 위임을 받아서 하늘에 이제 도솔천을 베껴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보고 그 진리의 길로 따라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한반도가 동방의 등불로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두령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드리니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 아리랑 동산 설립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18세의 육신으로 살아서 늙지 않고 또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불사영생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사람의 육신이 죽어서 존재하는 영혼이나 또 윤회는 없습니다. 사람의 육신이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의식은 모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밝게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죽어서 존재하는 영혼이 있다, 혼이 있다, 귀신이 있다, 윤회가 있다. 이렇게 모든 종교들이나 사람들은 그렇게 일컫고 있는데 사람이 죽어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내가 죽어서 존재하는 나의 개체는 없습니다. 이를 밝게 깨닫고 이제 이 진리의 길로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